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펜션 하루 숙박 요금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손님은 별로 안 오고 동계올림픽 때도 빈방이 아주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 스키장 바로 근처에 있는 펜션 단지입니다. 폐업을 한 지가 제법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이 하얗게 와 있는데 사람 발자국은 거의 안 보입니다. 여기 펜션 마을이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4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이 앞쪽에는 일본식 주택을 지어놨고 저 뒤쪽에 가면은 지중해식으로 산토리니 그런 컨셉으로 펜션을 지어놨는데 전부 다 합쳐가지고 76채나 된답니다. 여기 강원도도 제가 쭉 둘러봤는데 여기도 꼴짝이 꼴짝이마다 펜션들이 있는데 손님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일본 전통 가옥, 예, 나무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D자로 해가지고 예, 여기도 한 30가구 정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스키장들은 스키 시즌, 겨울철 한철 그때 장사를 해서 바짝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20년도 연말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스키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다행히 펜션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지만 스키장이 폐쇄가 되니까 손님이 안 오겠죠. 그리고 리조트나 호텔 같은 경우 큰 대규모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을 받아라 해가지고 참 웃기는 일이 옛날에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칸막이만 설치하고 식당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식당은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는데 여기 스키장이 폐쇄가 되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겠죠. 펜션 문도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일본 전통 그 다다미 방, 예, 그런 컨셉으로 지어놨는데 돗자리는 아예 없네요. 일본식으로 지어놨지만은 아마 지금 바닥에는 난방을 한국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주 좋은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유럽도 가보니까 일반 가정집에 온수 보일러를 깔아놨더라고요. 바닥에서부터 공기가 데워져서 모든 방에 훈기가 돌죠. 그런데 일본에는 온돌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코타체라고 있죠. 네, 저기 테이블 밑에 히터가 달려가지고 사방에는 담요로 덮어놨습니다. 거기에 발하고 손 넣고 이렇게 몸을 데우는데 우리나라 온돌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일본 사람들은 집 전체를 난방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는 저렇게 코타체를 쓰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끓는 물을 통에 넣어가지고 담요 안에 넣고 안고 잔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전기장판도 많이 쓴답니다. 일본에 목조주택을 짓는 이유가 지진이 자주 나니까 무거운 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볍게 만들고 또 나무가 지진 충격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보니까 목조주택들은 쓰나미가 오면 바닷물에 둥둥 떠내려가죠. 여기는 나무 계단인데 비에 젖어서 완전히 썩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펜션이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지금 파란색 지붕으로 지중해식으로 펜션을 지어놨는데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을 상당히 특이하게 지어놨죠. 예, 제 옛날에 영상도 보면은 이런 컨셉으로 지은 집이 있었는데 그리스 산토리니, 네, 지중해 스타일로 지어놨습니다. 여기 펜션이 보니까 다 개인이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나와가지고 팔린 게 8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리하는데 최소한 몇천만 원 들 것 같네요. 네, 이 집도 개인 소유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아마 이 집을 자기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펜션들은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뭐 아마 곰팡이 피지 말라고 환기시킨다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은데 안에도 보니까 하얗게 그렇게 페인트를 칠해놓고 주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게 습기 많을 때 벽에 곰팡이 시커멓게 펴 있습니다.
아, 이 침대방은 좀 무시무시하네요. 예,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몇 년만 안 살아도 집이 이렇게 흉측하게 됩니다. 여기 샤워 부스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옛날에 인기가 많았는데 펜션 같은 데가 뭐 있었죠. 예, 그런 또 고급 샤워 부스도 있습니다. 이 펜션을 사서 수리를 해가지고 내 별장으로 쓴다 하더라도 끄림직합니다. 옆에 전부 빈집, 귀신집 같은 것밖에 없거든요. 맨 위쪽으로 올랐는데, 야, 여기도 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는데, 여기도 지중해식으로 지은 게 거의 뭐한 40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쪽에 지역이 좀 개발이 되고 한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망한 것 같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경기장 만드는데, 인프라 시설 만들고 할때 13조 8천억이나 썼습니다. 그때 KTX 철도에만 9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KTX 투자비 9조는 빼더라도 1조 8천억 적자 상태랍니다. 올림픽 경기장 만들 때 6,5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모가 없죠. 그래서 매년 유지 관리하는데 5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생긴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국제 행사 개최하면은 뭐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과대 광고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데 그거 다 뻥이랍니다. 지금 여기 맨 위에 올라왔는데 펜션 관리동입니다. 이 관리동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상태가 아주 멀쩡합니다. 네, 역시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야 오래 갑니다. 지금 내부에 보면 침구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맨 위쪽에도 지금 보면은 지중해식으로 또 이렇게 펜션을 지금 더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한 20채 정도 돼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이거 개최한다고 우리 세금 엄청나게 들었죠. 그런데 강원도에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뭐 경기가 살아나고 뭐 인구도 더 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황폐화가 된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날짜가 크리스마스 이틀 지난 후인데 한참 스키 시즌이죠.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때 평창에 있는 숙박업체들이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엄청 씌웠습니다. 모텔방 하루 자는데 요금이 무려 30만 원,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넘었답니다. 이후에 지자체들이 바가지 요금 단속을 했죠. 그래서 다시 숙박 요금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아예 숙박을 포기를 하고 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빈방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올림픽 대목 한번 잡으려다가 된통 당해서 이제 대부분 망했습니다. 올해도 강원도 펜션 요금이 1박에 30만 원인데, 오사카에 호텔이 1박에 20만 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펜션 바가지 장사도 모자라가지고 객실을 더 늘리려고 저 언덕 위에 저렇게 많은 펜션을 짓다가 결국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한다고 피 같은 우리 세금 엄청나게 말아먹고 결국에 강원도는 이렇게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올빼미TV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